국립민속박물관은 2020년 우리 삶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전통사회를 휩쓴 역병을 살펴보고 이를 치료, 치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안에 담겨있는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역병일상특별전을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1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역병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잠시 잊혀진 듯한 역병 속 일상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전개하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쓰인 자료가 바로 일기인데요. 일기는 개인의 기록을 담은 작은 역사책이기도 하죠. 공식 기록 외에도 역병을 마주한 일련의 기록들이 일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역사시대 이래 인간과 역병은 항상 공존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병이 일상에 들어오면 인간은 당연지사 치료와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종종 병과의 사투로 병에 가려진 우리의 일상 모습을 잠시 놓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역병이란 제한적 상황 속에서 영위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됩니다. 1부 일상 더하기 역병은 인간 삶에 들어온 역병과 이를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2부 일상 빼기 역병은 일상에 들어온 역병을 물리고자 하는 인간의 치유와 예방 행위를 보여줍니다. 3부 일상 더하거나 빼거나 역병은 인간 삶에 들어오고 나가는 역병 속에서도 일상을 영위한 우리의 평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물과 관련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사진, 영상 등 350여 점을 관람객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1부 일상 더하기 역병에서는 공식 기록 속 가장 오래된 역병의 모습을 삼국사기 백제 본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백제 온조왕 4년, 즉 기원전 15년의 내용인데요. 봄과 여름 가뭄으로 기근이 들고 역병이 들었다로 시작한 이 역사는 그 이후 역병, 여역, 역, 역질 등 용어의 모습을 바꾸어가며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두창, 홍역과 같이 정확한 병명으로 인간 삶에 들어와 일상을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이렇듯 세 개의 벽면에는 기원전 15년부터 2021년 9월 코로나19의 소식까지 약 330여 개의 역병 기록을 관람객 여러분께 정리하여 선보입니다. 인간은 역병과 함께 살아왔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역병은 인간 삶에 스며들어 그 흔적은 일기는 물론이거니와 초상화, 탈놀이, 판소리 등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역병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조선 중기 묵제 이문건의 일기, 묵제일기와 조선 후기 서선화 노상추의 일기, 노상추일기를 관람객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역병이 창궐했던 당시의 상황 묘사는 물론이거니와 두창으로 아이를 잃은 노상추의 슬픈 마음까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기 시대를 달리 살아온 인물이지만 얼굴에 보이는 그 선명한 두창 자국은 옛날 역병을 몸소 겪은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에 등장하는 다섯째 양반의 탈은 점으로 가득 얼굴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손님탈로 두창 자국을 묘사한 것인데요. 손님은 두창을 신격으로 모셔 이를 일컫는 용어로 이과장 풍자탈 마당 속 말뚝이는 두창신이 얼굴에 흔적을 내었다며 다섯째 양반을 조롱합니다. 변광세가에 등장하는 초란이는 죽은 변광세 시신을 치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사년 괴질통의 시체는 다 내 손으로 쳤다. 여기서 신사년은 조선 후기 순조 21년, 즉 1821년을 의미합니다. 1821년은 조선에서 콜레라가 창궐했던 시기로 당시에는 정체모를 병이라고 하여 괴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콜레라는 근현대까지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전염병으로 1963년 부산 지역의 콜레라 호해 같은 경우 당시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부 일상 빼기 역병 공간으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장승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장승은 보통 마을 초입에 세워져서 이제 마을 이정표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을의 안녕과 액을 막기 위한 수호신 역할도 합니다. 매년 정월 초에 마을마다 장승제를 지내는데 마을의 화합은 물론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아프지 않고 마을을 보호해달라는 의미에서 장승을 설치합니다. 민간에서는 역병을 물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마마배송굿을 지냈습니다. 마마배송굿은 두창에 걸린 지 12일 밤부터 13일이 되는 날까지 진행하는 굿인데요. 대표적인 치병 무속 의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두창으로 죽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두창을 마마, 즉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와 같은 단어인 마마라고 칭했습니다. 참 의아하죠. 왜 목숨을 앗아가는 역병에 그런 존칭을 사용했을까요? 이는 공포스러운 역병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고 그저 순하게 앓다가 물러가달라는 기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역병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기도로서 승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마배송굿에서 등장하는 이 지푸로 만든 말, 진말은 마마신을 모시는 역할로 말을 타고 다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묵제일기에서 마마배송굿을 연행했다라는 기록도 나오는데요. 조선시대는 성리학 기치로 운영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과 무속을 역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대부와 무당의 이색적인 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일기와 두창경원방, 마가회통을 비롯한 의서에서는 승마갈근탕이 등장합니다. 두창과 홍역은 고열을 동반한 전염성 피부발진 증상이 나타났기에 이제 열을 내리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승마갈근탕은 현재에도 한의원에서 해열의 기능이 있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탕약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승청명록 또한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18세기 전반 경남 고성 지역 사족이었던 구성독은 역병 시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내용을 일기를 통해 잘 드러냈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면 산속의 사찰, 지인의 집, 집안의 외딴 곳으로 몸을 은신하였다는 기록도 나타나고 식치, 즉 먹음으로써 몸을 보호하고자 했던 노력도 잘 보입니다. 옥추경을 외우며 액을 막고자 했던 노력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옥추경은 도교의 가장 강력한 치병 경전으로 여겨져서 역병을 막고 치료하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이 잘 담겨 있습니다. 1890년대 두창에 대한 예방으로 종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는 이 종두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주로 사용한 방법은 우두법입니다. 소위 두창바이러스, 즉 두묘를 채취하여 인간 몸에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두묘를 주입함으로써 가볍게 앓고 이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경험을 통해 두창 예방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후 콜레라, 홍역 등에 대한 백신도 개발이 되면서 근현대에는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역병을 예방하기 위한 민간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부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재액막기로 사용되는 부적을 이번 전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콜레라는 괴질로 불리기도 했다고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민간에서는 이 콜레라 통증을 빗대어서 쥐에게 물린 것과 같다 하여 쥐통 또는 쥐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쥐를 쫓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고양이죠.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붙여놓고 콜레라를 예방하고자 했던 민간의 모습이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에 대한 일화가 조선을 여행한 프랑스 인류학자 샤를바라의 조선기행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고양이 그림은 남아있지 않지만 기행문에 나오는 기록과 사파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손 씻기와 위생이 가장 강조되고 있죠. 전근대 위생이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에 벗어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위생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되었습니다. 마을 소독과 새마을 운동의 목욕탕 설비 표준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부에서 3부 공간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의료진의 감사 편지도 함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은 작년 2020년 대구 지역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거점 1호 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이 거쳐간 곳입니다. 의료진들은 밤낮으로 환자를 살피는 데 노력하였고 이에 환자들은 의료진을 향한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진이 이제 감사 편지를 받은 거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편지를 받은 감정과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3부 일상 더하거나 빼거나 역병에서는 역병 상황 속에서도 영유해간 우리의 일상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역병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은 이제 과거에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제한적이게나마 일상을 지내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작년과 올해는 제사와 결혼을 하는 의례 행사도 어려웠습니다.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종가의 가장 큰 고민은 조상의 복이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를 절충한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음복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에 싸서 제사에 참석한 가족들에게 나눠준 것이었죠. 유만주의 일기 흠영에서는 행랑에 홍역을 앓다 죽은 아이가 있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역병 상황 속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마음을 기록한 노상추의 일기도 우리 모두 과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축하와 축복을 받아야 할 이 의례는 청첩장 하나 내밀기에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아마 관람객 여러분들도 또한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을 연기하는 사례를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요. 노상추 일기 속 여동생의 혼사 논의 연기 또한 과거와 현재가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자가 되기도 하였고 만남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에서 만나는 등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한 벽면 가득 우리가 문 앞에 서서 외출을 감행하기까지 우리의 내외회로는 이렇게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가릴 것 없이 역병 속 일상을 지속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고난입니다. 고난임을 알기에 서로를 생각하고 그 생각이 다시 그리고 함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조사가 어려움에도 이제 귀중한 사례를 들려주신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천 자율방범대의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 권분운동에 참여한 시민 라일락공사단, 그리고 첫 마스크 제작과 기부를 통한 한 개인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마음은 승촉명록 속 구상덕이 여제의 집례로 참여하고 제문을 작성했던 마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두 다시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역병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자 한 마을계의 내용도 동명선생 문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부의 핵심 내용은 디자인의 언어로도 재해석되었습니다. 일부 부식된 철판 느낌의 구조물과 썩은 목판은 역병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표현했고 2부 건축공사 현장에서 볼법한 비계 파이프의 향유는 치료와 치유 과정을 사람 간의 연대와 지지로 가는 과정으로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3부는 앞의 자재들과는 대조적으로 깨끗하지만 불투명한 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함께의 가치의 회복과 깨끗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전시장 천장 아래서 바라본 관람객의 동선은 메비우스의 띠를 형태를 띕니다. 역사로 살펴보았듯 역병과 일상은 무한한 반복을 거듭해왔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역병은 우리 삶에 등장할 테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5g도 채 되지 않는 마스크가 우리의 삶을 제한한 지 벌써 2년을 넘어 3년째 접어듭니다. 관람객 여러분들의 주의는 어떠한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은 곧 서로를 향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마스크를 벗고 환한 미소를 띤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